보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코너가 아니에요. 뭐 코너지. 영어로 커브 구배 코너지. 지금 앞서 보셨던 영상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 리플들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뭐 코너를 공도에서 코너를 왜 타냐. 뭐 항상 논란의 주제가 됩니다. 공도에서 코너라. 우회전, 좌회전, 이거는 코너가 아닌가 보죠. 그분들의 논리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과속 같지는 않아 보여요.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봤자 50km입니다. 정말 많이 잡아봤자 제가 봤을 때 한 40km 언저리 같아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시속 30km로 커브를 돌던 20km로 커브를 돌던 중앙선 침범에서 삐져나가서 갖다 처박는 사람들은 똑같이 처박습니다. 속도가 몇 킬로 되더라도. 왜? 돌아가지를 못해요. 돌아갈 줄은 모릅니다. 서킷 트랙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서킷 트랙 이런 상황으로 트랙 가면은 욕먹습니다. 길 막는다고. 그리고 서킷 트랙을 논하기 이전에 기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도 못하면서, 기본도 안 되는데 당연히 공도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사고 안 나고 돌아가고 바이크를 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나는 코너를 안 탈 거니까, 나는 코너를 안 타니까, 나는 속도를 안 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폐예요. 커브길에서 20km, 30km 가면 뒤에 자동차들이 멀쩡하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커브길에서 느려 터지게 돌아가는 일반 자동차들도 20km, 30km보다는 빠르게 커브길을 돌아갑니다. 그래놓고 차가 뒤에서 내가 느리게 간다고 빵빵거렸다고 커뮤니티에 영상 올릴 건가요? 아니요. 길바닥에 도로에 나왔으면은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을, 내가 그 기본을 해야 되는데 기본을 하는 그 범위 이상을 딱, 그러니까 기본 해야 되는 영역이 여기까지야. 근데 내 마음대로 기준을 여기에 세웠어. 요거 이상부터는 서킷에 가서 해야 돼. 요거 이상부터는, 그죠? 도로에서 필요한 스킬이라든지 이런 그 스킬은 요 정도가 필요한데 내 기준의 스킬은 요거 이상은 무조건 트랙 가야 돼, 이겁니다. 기본은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을 눈 가리고 귀 닫고 아니야 이거 이상은 그 선수들이 하는 거야. 선수들이 보면 웃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오토바이를 좀 탄다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의 아홉은 자기가 타고 있는 바이크에 대해서 컨트롤할 줄 모릅니다. 돌발이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요. 하다가 자빠지면 답니다. 김여사 칸 뭐가, 김여사랑 하는 말이랑 뭐가 다를까? 우리가 흔히 이제 초보 운전자들, 자동차 초보 운전자들, 여성 초보 운전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김여사라 부릅니다. 김여사 사고 날 때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그렇죠. 어떻게 합니다. 어떡하기는 브레이크를 잡거나 핸들을 돌리면서 컨트롤해서 피하거나 뭐 이거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없이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브레이크라도 밟으면 다행이지. 브레이크랑 이제 가속 페달이랑 헷갈려가지고 갖다 쳐박으면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근데 그걸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이크 당황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내가 타고 있는 바이크 수족같이 다룰 줄은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라이더들은 바이크에 봤자도 탈 줄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뭐 욕하셔도 됩니다. 저도 바이크 못합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타는 건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사고 안 나게끔 컨트롤 할 줄 압니다. 잘 탄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타고 있는 바이크 내 수족처럼 다룰 수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타고 있는 바이크를 배기량을 떠나가지고 수족처럼 다루지를 못하면서 고배기량 고성능 바이크를 계속 이제 그래 네 돈 쓰고 네 목숨 걸고 타는 거니까 괜찮아
네가 죽는 거야 다치고 그 네 돈 쓰는 거고 근데 그죠? 그게 아니라면은 그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던 게 이거예요. 타지 마라 타지 마라인데 타고 싶으면 타야지 사고 싶으면 사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뭐 너는 초보주니까 바이크 타지 마 이거 큰 거 타지 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고 싶으면 사야 돼 타고 싶으면 타야 되고 대신에 예전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 저백이랑 바이크들은 실수 한번 하면 와 죽을 뻔했다 아니면 다쳐도 조금 약하게 다치는데 고백이랑 고출력 바이크는 타다 보면은 와 죽을 뻔했네가 아니고 죽습니다 진짜. 실수 한 번에 저백이랑 바이크에서 와 죽을 뻔했다가 고백이랑 바이크에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최소한 바이크 내가 타고 있는 바이크 100이랑을 떠나가지고 수족처럼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때 바이크를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바이크는 자동차랑 똑같지가 않죠. 바이크도 자동차도 운전 경력, 운전을 오래 하고 하면 할수록 오래 해야만 스킬이 늘어나는 겁니다. 익숙해지고 한 가지 오래 타라는 말은 아닙니다. 뭘 타건 뭘 하고 사고 싶건 하고 싶은 건 사세요. 사도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최소한 노력은 하세요. 이 바이크를 진짜 내 수족처럼 이니셜 D에 타쿠미 보면은 그죠? 뭐 이니셜 D 애니메이션 안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랑타기 머리카락 하나 두고 물론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그걸 비유를 하자면은 수족처럼 다룬다 아닙니까? 86 그 펜더 토레노 그 하츠로코 86이 200마력 300마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저출력 저백이랑 저출력 차량 가지고 다운힐에서 스카이라인이고 라네보고 스바루고 다 때려잡는다 아닙니까? 터보 차들 300, 400마력짜리 차들 출력이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출력이 내가 그러니까 그 출력을 내가 다룰 수 있을 때 즐거움이 되는 거지 내가 다룰 수 없는 그 출력은 공포밖에 되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고 고백이량으로 올라가고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흘러갔는데 뭐 원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가 다룰 수 있는 출력 안에서는 즐거움과 스릴 여러 가지를 준다면 내가 다루지 못하는 출력은 공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제 뭐 때문에 어떻게 쓸릴지 자빠질지 모르는 그런 공포 가운데서 오토바이를 타요. 그 오토바이 그 라이딩이 즐거울까요? 과연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바이크를 타는데 과연 그게 즐거운 즐기기 위한 라이딩일까요? 가만히 가슴에 손을 감으면 생각해 봐야 될 때 보여주기식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가지고도 아닌데라고 풀밝게 하면서 쌍라이트 켜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뭐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나의 필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정했던 요 라인 이상 넘어갈 수 있다면 넘어가십시오. 바이크, 자동차, 스킬은 운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스킬은 늘어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고 다니면은 그건 성장하지가 않아요. 내가 바이크 경력이 10년이 됐건 20년 됐건 하더라도 아 그래 오토바이를 20년 오래 탔네. 여러분들도 바이크를 이제 타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 시기를 이제 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건 여러 사고 사례나 여러가지 백문이불여일견이에요. 다만 이런 사례들 여러가지 사고 사례들을 보면서 내한테 접목시켜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머릿속으로나 상상을 한번 해봐요. 두 눈을 감고 만약에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사고 영상을 보면서 만약에 나였더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어땠을까? 라고 이런 것들을 되새기고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한 번씩 기회가 옵니다. 이 준비를 해왔던 것들을 써먹을 기회가 ABS, TCS가 써먹히는 기회가 있죠. 잦진 않아요. 근데 기온 높은 상태, 기후가 좋지 않은 경우에 TCS나 ABS가 개입할 여지가 높은 조건일 때 들어옵니다. 그때 야 들어오면서 옵션값, ABS값, TCS값 벌었다 생각하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아 영상 보면서 나도 준비, 고민, 연구, 고심 했던 것들이 그때 발휘가 되면은 야 생각 이렇게 해놓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 찍는 이유는 재미있는 오토바이
안 다치고 오래 즐겼으면 씹혀가지고 다 같이 그죠? 바이크 타시는 분들 몰라서 사고 나서 바이크 접는 분들보다는 다 같이 오래 타, 다 같이 재미있는 바이크 오래 탔으면 무사히 오래 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은 겁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영상거리 찾아볼 이야기 있으면은 좀 밝은 이야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